다음 날 할머니가 또 외출을 서두르시는데요. 왜 또 이렇게 아침부터 어디 나가세요? 에, 심심하니까 동네 이 집 저 집 댕기려고 나왔어요. 뭐래요? 오늘도 어김없이 마을에 출동한 교복 할머니.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작은 일도 지나치지 못하고 귀여운 참견을 시작하십니다. 몰라 그럼 절거 온나 보지 뭐야. 이번에 만난 사람은 동네 일이라면 언제나 발 벗고 나서는 이장님의 밭이네요. 여기도 벌판에 있고. 여기도 콩싸레기가 많겠는데. 우리도 콩싸레기가 그렇게 많아요. 사람들 데리고 올게요. 네,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뭐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이장님 내 밭에 오니까 콩이 많이 남아서 거들어주려고 사람들 데리러 가요. 막바지 농사일에 지친 이장님을 위해 할머니가 선택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루가 뚫리시고 북도 가루가 뚫리시고 웃으려고 이 할머니. 일손을 구하신다고 하더니 북과 장구를 챙겨나가시네요. 그렇게 시작된 신명나는 사물놀이 공연. 추운 날씨 힘든 농사일에 지치지 말라는 교복 할머니 표 응원인데요. 할머니들이 이렇게 도와주신 기분 좀 나겠어요. 아, 그래도 아주 신나네요. 여럿이 매서 이렇게 두드리고 신명나게 노니까 좋죠. 자주 이래요? 네. 일주일에 두 번씩은 해요. 또 공연을 마치면 일까지 직접 도와주신다고 하니 할머니 정말 멋지세요. 그날 오후 아들 인상 씨는 할머니의 노래자랑 대회를 응원하기 위해 형제들을 모았습니다. 모든 일을 제쳐두고 달려온 딸들입니다. 좀 쉬었다 안 갔다 돼 엄마? 아, 괜찮아. 미리 한라산을 등반을 하셨기 때문에. 할머니 한라산도 갔다 왔어요? 네. 뭐 같이 가족끼리 같이 가신 거예요? 작년 5월에 한라산 1,190까지 올라가셨어요. 아, 이렇게 잘 놀러 다니시나 보네 가족끼리. 그럼 많이 가. 제주도 아들들이 그냥 제주도 데려가고 딸들이 데려가고 제주도도 몇 번 갔다 왔는지 몰라. 활발한 성격의 교복 할머니. 전국 각지 여행을 안 다닌 곳이 없으신데요. 저기 갔다가 돌아오는 거지? 네. 가보자까지 그 죽으면. 활동적인 걸 좋아하는 교복 할머니에게는 몸이 조금 힘든 것 정도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에 좋은 걸 즐기지 못하는 게 더 힘든 일이라고요. 아, 뭐 다 사람 가는데 뭐 무서워. 다른 사람도 다 가는데. 저기 40대 유급이다 났는데. 든든한 자녀들까지 옆에 있으니 무서울 게 뭐가 있을까요? 풍경 또한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아야 돼. 어린 시절부터 칠남매가 한 번도 싸우지 않고 늘 화목하게 자랄 수 있었던 이유는 할머니의 좌우명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항상 주위 사람들을 챙기고 양보하라는 것이었는데요. 그 말들이 큰 자산이 돼 이젠 가족의 행복도 함께 지켜가네요. 모녀가 옹기종기 모여 누웠습니다. 110살까지 사셔야 이제 또 방송 한 번 더 나오지. 100세. 아, 너무 기분 좋고 좋지. 어떤 말 헛수도 없게 좋지. 아들, 딸들, 며느리 모두 다 왔다가 그러니까 너무 좋지. 건강하게 아주 오래 살아야지. 구경 잘했다, 야. 여기 살아도 거기 못 갔는데. 우리는 덕분에 구경 잘했는데. 그렇게 밤늦도록 정겨운 수다가 이어졌습니다.
생일 자랑해야 돼서 엄마 좀 이쁘게 좀 해주세요. 아, 어디요? 노래 자랑 대회에 출전하는 사람들 중 어머니가 제일 빛났으면 한다는 자녀들. 이거 뻗치잖아지. 이거 봐, 다 짧은 머리라. 할머니도 덩달아 신이 났습니다. 말도. 그 모습이 뿌듯하기만 한데요. 아이고 멋지십니다요. 용감 얻어도 되겠어? 시집 가셔도 되겠어요. 시집 오지 말고 가셔도 되겠어요. 딸들의 분주한 움직임은 집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든든한 지원군이 또 있을까요? 아, 너무 이쁘게 하고서 나갈 것 같은데 엄마. 아 이뻐엔 되잖아. 곱게 화장까지 마치고 마지막 리허설까지 진행됐습니다. 아들이 써준 가사집 덕택에 완벽하게 노래도 외웠다는 교복 할머니. 이젠 무대에 오를 일만 남았습니다. 드디어 노래자랑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인 대회. 1년 동안 농사 짓느라 수고한 주민들 모두가 서로 축하도 해주고 내년 농사의 성공을 기약하는 자리이기도 한데요. 우리 노래 부르면서 갈고 닦은 실력도 다 있으시죠? 그동안에 마음속에 다 담아두었던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들 있으시면 오늘 이 자리에서 실력 발휘 다 한번 해보시는 거야. 평소 노래 좀 한다는 주민들 모두가 참여한 이번 대회. 할머니, 파이팅입니다. 음정 박자 물론 가사도 정확하신데요. 오늘 무대 대성공! 할머니 축하드려요. 기분이 좋으셨나 봐요. 엄청 잘하셨어요. 네. 오늘 최고로 잘했습니다. 네. 엄마 파이팅! 고맙다. 네. 우리 엄마 최고! 삶의 가장 큰 행복은 바로 사람이라는 교복 할머니. 매일 그렇게 빛나는 날들이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아픈데 왔구나. 동생이에요? 우린 막내 아들이에요. 음식 섞어서 쏘 먹으라고 그래. 이거 올갱이 가루야. 애비야 이거 고추장도 가져가. 고구마도 싫고 고춧가루도 줬어? 고추장은 해. 알겠습니다. 오래 사세요. 오래 살아.